안녕하세요. 이거 변형 강의 맛보기인데 1강의 이제 목적이 꽤 2번인데 이경 2번 해놓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P자가 써져 있죠. P자가 써져 있고 슬쩍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 그 색깔이 조금 틀리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 이렇게 P자를 써놓은 거는 뭐냐면 패스하겠다. 패스라는 거니까 강의에서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해놓기는 하지만은 실제 입에서 변형 강의를 제가 이제 그 고3용으로 영광으로 쫙 찍을 때는 이거는 패스를 하고 그냥 그 변형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글 내용은 이거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얘기를 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빼먹을 때 어떤 것을 빼먹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목적을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위에서부터 가봅시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While the tenure committee consider your passive promotion to a social purpose. 인내심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하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인내심이냐면은, tenure라는 것은, 종신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수 같은 경우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구직이라고 하는지 해야 되니까는, 임기가 계속 보장되어져 있는 위원회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교수위원회 정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재임 기간이 보장되어져 있는 이 교수위원회가 고려했던 동안에 당신이 참아준 거죠. 무엇을 고려하냐면은 당신의 있을 수 있는 승진에 대해서죠. 뭐로 승진이냐? 이 부교수로 승진. 그러니까 부교수 승진 심사 이제 그 성직 교수들이 하는 동안 그죠? 그 참아줘서 감사하다. We all agree that TDI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All you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biology department in your teaching. 무엇에 대해서 인정을 하냐면 당신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생물학과입니다. 생물학과에 기여를 했다는 거. 당신의 가르치는 데 있어서. And we congratulate you. 이번에 가서 문법으로 간다 치면은 congratulate you 다음에 on이 전치사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수능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편입 문제가 되든가 했을 같은 건 전치사를 강화시키는 부분이 나온다 치면은 Congratulate you on something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무엇에 대해서 할 때 수능 범위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루질 않는다 수능에서는. 우리는 축하드립니다. 네가 on being voted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표되어진 것이죠. 투표되어진데 뭐로 투표되면은 teacher의 그래서 올해 선생으로 당신이 투표되어져서 선정되어진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After reviewing the list of your publication 당신의 출판물 그러니까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당신의 출판물의 목록을 딱 훑어본 후에죠. 재고해본 후에, however. 그럼 일단 이미 이게 나오면은 결국, 그렇지만은, 어쩌단 얘기야? 승진 못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We have decided to withhold the promotion to a social professor until a later date.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뭐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포인트가 이제 이 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보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을 보류하는 걸로, 그죠? 했다 하는 거죠. 그 부교수의 승진을 이제 다음 날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다음 기한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여러분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을 때 별로 설명 가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거 패스합니다. 그래, 목적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냥 빼버릴 거다 하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갑시다. While we have several promising research projects in progress. 뭐 하긴 하지만 뭐 하는데 반했어죠. 당신이 여러 전도 유망한 연구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으로 보면 되죠.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레스 계속 진척되어 가고 있는 이런 그 연구 진행이 있지만은 여러 개를 당신이 하고 있지만 갖고 있지만이니까 The committee would like to see you more publications. 이 위원회는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보다 많은 이 출판물을 보고 싶어 해요. 뭐 하기 전에 before granting 수여하기 전에 무엇을 이 부교수 직위죠. 이 직위를 수여하기 전에. 그래서 아직 못 주겠다 해서. We'll be happy to reconsider your request for advancement. 그럼 이 내용이나 지금 이 내용이나 같아요. 그죠? 재고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 프로모션이 advancement가 되는 거죠. 이것의 요구에 대해서 당신의 승진, 진급 요구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나. If the numbers and quality of your qualification increase. 이제 논문의 수라든가 아니면 질이죠. 출판물인데 그냥 논문이라 하자고. 당신은 출판물의 질과 수가 증가한다면 내년에나 이제 고려해보겠다. 재고해보겠다. Again, we salute your congratulations. 우리는 이제 경의를 표한다.
당신의 기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이제 이 과, 생물학과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wish you continued success. 바란다 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하기를, 성공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In your professional and academic career. 당신의 전문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이 직업에 있어서인데, 이 경력에 있어서입니다. 계속 성공하길 바란다. 근데 이분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I wish, 이렇게 해서 wish 다음에는 가정법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다른 부분이 문법적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이 문법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wish 가정법이 나온다 하는 거를 주의를 해라. 그래서 가정법으로 쓰이느라고 여기가 continued가 나왔다 하는 거예요. continued가 나왔다 하는 거. 그래서 문법으로 좋은 부분이 나올 때는 이제 이런 형태는 주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놈하고 이걸 가지고 문법으로 내지는 않아요. 수능에서 다뤄지는 문법 패턴과 패턴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주 다뤄지는 것과 편입이니 뭐 공무원이니 이쪽에서 다뤄지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변형 가치는 없다. 이런 거는 건너뛴다. 실제 강의에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빼먹고 건너뛴다 그랬을 때 불안해하지 마라 하는 거고요. 건너뛴다고 건너뛰었는데 나중에 다시 제가 보다 보니까는 이거는 빼먹기가 좀 그랬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추가를 합니다.